이사야서 46장은 바벨론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벨론이 우상을 섬기다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 나라와 민족을 패망케 합니다. 1절에 보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벨은 바벨론의 미신이고 느보는 벨에게 부정하는 신입니다. 그런 신들을 자랑했던 바벨론이 결국 망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헛되고 짐만 되고 어리석습니다.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 모습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은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고 또 업어서 키우는 그런 자녀와 같이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암타기를 병아리 모음같이 품어주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며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지만 우상은 멸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은 무능력합니다. 무지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경배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공유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하더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고 또 예측부터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모든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고 또한 내가 말하였은 즉 반드시 이룰 것이고 계획하셨은 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완악하여 공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의를 행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약속한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빌론의 멸망을 가져온 우상, 그런 우상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헛되이 따르고 그것을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46장의 말씀을 통하여 바벨론이 그렇게 자랑하던 우상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결국 모든 인생들이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